자, 나이스캔 TV와 다나와 함께하는 9월의 다나와 표준 노트북 방송. 오늘은 다 나오다 못해서 장안의 화제, 외국인에게 패배한 바로 그 주인공이죠. 다소리가 간다의 김다솔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한테 졌잖아요, 철권. 킹한테. 네. 동남아 킹한테 졌잖아. 네. 까무잡잡한 킹한테. 아, 그래서 외국인. 네. 딱 느낌 오죠? 네, 뭔지 알겠어요. 그때도 네. 말했잖아요, 시커멓다고. 네. 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제가 좀 컴맹이라 뭐 어떻게 잘 말을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저도 네. 궁금한 거 다 살려서 네. 제 질문 열심히 할 테니까 그럼요. 좀 많이 알려주세요. 제가 노트북 진짜 좋아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중학교 때부터 썼어요. 아, 중학교 때부터 노트북 썼다고요? 네. 뭐 쓰는데요, 지금? 지금은 데스크탑으로 바꿨는데 네, 그 전까지는 21살 때까지 계속 노트북만 썼었어요. 굉장히 옛날에 막 쓴 것 같이 말하는데 네. 지금 몇 년 전이죠? 지금 네? 23살인가 그러잖아. 네, 그렇죠. 오늘 이제 노트북! 9월에 다나 표준 노트북들 준비가 돼 있는데 오늘 총 8가지 8종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하나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했기 때문에 네. 디스플레이는 일부에서는 15.6인치짜리를 디스플레이로 봤으면 이거는 13.3인치로 디스플레이가 살짝 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휴대성을 고려하면서 성능을 좀 끌어올리느라 i7도 네. 들어가고 940MX도 들어갔고 네. 거기다가 색깔 자체가 굉장히 깔끔한 흰색. 아, 사실은 진리예요, 화이트는. 자동차도 노트북도 네. 화이트는 진리입니다. 피부도 전 뽀얀 게 좋아요. 저는 뭐 까무잡잡한 거 좀, 저는 뭐 다 좋습니다. 아, 다 좋다. 아, 그런 게 있군요. 남자, 뽀얀 남자와 뭔가 구릿빛 남자. 둘 다 싫어요. 남자가 싫어요? 그러면은 네. 중간 정도? 그렇죠, 애매하게. 애매하게? 네. 애매한 남자? 네. 그러면은 반팔 입어서 여기는 구릿빛인데 여기는 뽀얀 남자? 아, 그거는 네. 그냥 그 사람이 관리를 한 것 같은데. 굉장히 까다로워요. 네, 그러네. 네. 주인님은 아무나 고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네. 오디오 바이 하만 써있네요. 하만. 아, 또 믿을 수 있는 하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요. 하 들어가면 다 좋죠. 그러네요. 네. 네. PD도 하계한 PD. 그럼요. 예, 코 PD. 하만서 네. 다. 다? 네, 그럼요. 그러고 보니까 하씨가 흔하지 않은데 우리 애들 하씨가 두 명이네. 색깔도 무슨 색? 하이트. 하이트? 그럼요. 처음 본다. 아, 네. 아, 하이트. 네, 진리의 하이트 색깔까지. 오디오 하만 준비가 되어 하강석 있습니다. 하강석 사장, 하기한 PD. 네. 그러다 22.9mm로 그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다라는 거. i7 탑재 모델이면 여러분 계속 그렇죠. i7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i7. 두께는 22.9mm, 무게는 2.2kg으로 여성분들도 쓸만한 그런 휴대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고요. 자, 덮은 이것도... 두께를 한번 보여드리죠. 네. 짜잔. 두께씨. 네. 왜 그러지? 뭔지 알아요? 뭐가요? 두께씨 이게? 아니, 몰라요. 모르죠. 달려라 하니 알아요? 한이도 하시네. 언니 하하고 이미예요? 네. 제가 그 언니는 잘 몰라서. 아, 네, 언니예요, 네. 맞아요. 언니가... 언니가 아니라 아주머니예요. 아, 그렇지. 저보다 나이가 많았으니까. 그렇지, 나 내가 어렸을 때. 아, 네. 내가 이미 어렸을 고등학생이었으니까. 많았지. 그때 달리고 있었으니까는 지금 아마 지금... 은퇴하고 뭐 육상계 원로.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거의 강수지 약간 동생급? 뭐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네. 이 제품도 재밌는 게 플렉시블 힌지라는 게 있습니다. 아, 플렉시블, 플렉시블 힌지.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거 다솔한테. 자. 플렉시블가 뭐예요? 자, 이걸 이렇게 닫았잖아요. 네. 닫아요, 아예? 이걸 아예 닫은 다음에 이제 활짝 열어보세요. 쭉 닫아보세요. 어디까지? 오! 오, 90도? 180도. 180도. 네. 문과죠, 문과. 아, 잠깐만. 네, 저 문과예요. 문과라 가지 네. 그래요, 여러분. 네. 180도. 뒤로 다 펴지는 플렉시블 힌지.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여러분께서 뭐 피로를 할 때마다 뭐 저거 제껴져서 어디다 쓰냐? 안 제껴진 것보다 낫잖아요. 그럼요. 쓸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 이게 하얀색이잖아요. 네. 그래서 힌지. 아. 빨리 웃어줘. 화이트 컬러이기 때문에 힌지. 네, 좀 힘들지? 네. 네. 그렇습니다. 과를 잘 선택해야 돼요, 고등학교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인 하만. 하만의 사운드 기술로 또 듀얼 스피커가 탑재돼서 여러분이 다양한 멀티미디어 환경에 맞게 사운드 품질을 또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이걸 딱 들고 스타벅스에 가서
딱 틀어버린 거지. 그 말을. 이렇게 네가 분위기를 망쳤어. 책임져.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저희 다솔이가 간다에 김다솔과 함께 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우선 다나와 표준 모니터 방송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9월 28일 똑같이 저희가 3시부터 여러분께 보내드릴 예정이고 또 저희가 한 번을 더 날을 잡아서 9월에 다나와 표준 PC 방송 역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에도 다나와 방송 그리고 다나와 함께하고 있는 다나와 오버워치배틀도 많은 시청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태 준준준. 그렇습니다. 저희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